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두리콕입니다. 지금 제 좌우 양쪽에는 네. 정말 대단하신 분 두 분이 서 계십니다. 네. 일단 제 왼쪽에 계신 분. 네. 네. 대유튜버. 아. 하늘을 그으신. 아, 네. 구독자 18,000명을 보유한 대유튜버. 네, 소개 한 번. 네. 아, 네. 여기 지금, 네. 제가 또 유튜브 좀 시작해보려고 해가지고. 뭘 시작해? 여기 유명한 시청에 대해서 네. 왔거든요. 네. 아, 좀 여러 가지 배워보려고. 네. 네. 구독자가 저보다 많으세요. 네? 네. 아, 신기하네요. 아,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자, 우리 오른쪽에는 저희 이제 포천의 원탑코치님. 네. 네.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했잖아요. 소개했잖아요. 아니, 뭐, 많잖아요. 그 중에 워낙. 제가 좋아하는 제 마음에 닉네임 제 마음에 뭐 많잖아요. 뭐 민턴 도사, 그다음에 저는 도사견이고요. 네. 자, 그리고 뭐 키다리 코치, 8등신 코치 많잖아요. 그 중에 좀 네 마음에 드는 닉네임 있나요? 네. 아니면 이거 아니요 이걸로 불리고 싶다. 네, 이걸로 난 이게 딱 들었을 때 되게 어감이 좋다. 네. 잠깐만요. 네.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고르셔야 됩니다. 고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셔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턴 도사 하겠습니다. 도사견을 하려니까. 아, 예. 자, 오늘의 메뉴. 네.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수비를 올렸을 때 이제 자세 위치를 하는 겁니다. 아, 수비 위치.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띄워주고 나서 어디로 이동해야 되지? 혹은 막 혹시 말하면 어디로 띄워 분에 따라서 이동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보통 그냥 가운데 오시고 그냥 이렇게 수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띄워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공격 입장에서 네. 코스로 공격하기가 쉽다. 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아.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네요. 자, 보통 저희가 일로 띄워줬으면 얼로 움직여야 될까요? 이제 왼쪽으로 공이 띄워줬으면. 네. 여기 있을 때 직선에 네. 있는 사람은 그냥 똑같이 직선을 보는데 아, 이제 반대에 있는 파트너분은 네. 네. 이렇게 공에 맞춰서 시선이 이렇게 따라가야 돼. 왜냐면은 이제 공이 대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여기를 네. 늦어져. 네. 왜냐면 파트너랑 저랑 이제 맞춰져야 되는데 네. 파트너는 이제 여기 직선을 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직선이 많이 오니까 여기를 보는 거고 여기 파트너는 여기 가운데서부터 여기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상대방이 거의 대부분 대각으로 잘 안 때려요. 왜냐면 대각 잘못 때리면 바로 공격 맞아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가운데랑 여기까지를 이제 다 백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를 넘어간 건 그래도 그나마 여기보다 힘이 조금 더 빠진 상태여가지고 바로 하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이제 여기서 항상 자세 맞춰서. 근데 이제 공을 여기 직선으로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직선으로 오고 여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제 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부터 여기까지.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수비할 때 이제 공이 제일 많이 오니까 여기 반코트 다 생각하려면 잘 안 돼서 직선 올린 사람은 진짜 여기만 볼라 하고 여기 반대편 사람이 여기까지 가운데까지 커버를 해줘야 라켓도 안 부딪히고. 이게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파트너끼리 이제 네. 그 진짜 맨날 같이 나가는 파트너분이시라면은 네. 서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직선을 올렸으면 내가 여기만 볼게 하고 파트너한테 그럼 너가 여기 봐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다 달라요 파트너끼리. 내가 직선을 올려도 더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파트너보다 더 잘하면은 이제 더 많이 커버를 해야 되고 하니까 파트너 네. 마다 달라요. 커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아니죠. 네. 젊은 사람이 커버해요.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커버한데. 아, 잘하시는 거죠. 닥치고요. 자, 아무튼 오늘의 수비 위치. 네, 호치님 따라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가보시죠. 네. 호치님 어디로 뛰어드릴까요? 그냥 원하시는 곳으로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올리고 수비 위치를 잘 잡아볼게. 아, 공 직선으로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여기를 붙어줄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완전 더 잘하고 그렇다 싶으면은 거의 이쪽을 봐준다, 커버를 같이 해준다 생각하고. 근데 대부분 방금 전에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방향,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 왔을 때 오른발 들어오면서 빨리 때려줘야 돼요. 여기 속. 우리가 절로 올렸으니까 저기서 때리니까 내가 이리 오면은 절로. 그렇죠. 그 대신 이러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를 안 주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기 오는 공을 바로 직선으로 때려서 내 쪽으로 공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몇 개도 더 줘보세요. 중요한 게. 네. 그대로. 여기로 옮기면은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 네. 여기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가운데가 비죠. 이렇게. 나이.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면 이렇게 가죠. 그렇지. 이렇게 보고. 그렇죠. 얼굴이네 여기. 그렇죠. 누가 이길까요? 스매싱도 같이 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언덕 올리고 이제 자세 잡았잖아요. 이제 스매싱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수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때려주세요. 그렇죠. 여기도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지, 아이, 요, 잘했어, 잘했어. 좋네 이게. 너무 여기 너무 붙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 상태에서 여기 위치에서 얘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붙어있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바로 밀고 뒷사람이 스매싱을 이제 잘못 때렸으니까 공격으로 다시 저희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 저희가 공격을 하면 돼. 수비에서 이제 공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수비로만 하려면 안 돼.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자,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오, 맞아요, 네. 자, 안녕. 자, 웃으세요, 다들. 네. 안녕. 안녕.